이 나쁜 자식아, 결국 이렇게 만두라에 속이 시원해? 네가 강주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강주를 힘들게 만들어? 왜? 나도 이렇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모르는 척 의도한 건 아니고 이제 어쩔 거야? 이제 겨우 자리 잡은 강주 인생 또 망쳐놓고 어쩔 셈이야? 별인 또 어쩌고? 네가 말한 사람이 겨우 이거야? 그러는 넌 대책이 있고? 뭐? 그 집에서 강주하고 별이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 알아. 그런데 넌 뭐하고 있어? 왜 가만히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강주하고 별이가 무슨 수모를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넌 날 찾아와서 화풀이 나하고 있잖아. 이런 게 네 사랑이야? 그래도 난 네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어. 별이를 친딸처럼 사랑한다며 믿어달라며. 그런데 고작 이거야? 애가 집을 나올 만큼 힘든데 내버려 두는 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래, 나 몰라.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할 수 있다면 당장 별이를 데려왔을 거야. 아, 뭐해? 정성? 할머니? 아직 안 나오셨어. 별이 유치원 데려다 주고 다시 상 차려서 가보려고. 자기 누. 아니 너 아직도 안 나가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어? 할머님. 아니 너 어른 날 무시하고 한번 버텨볼 참이야? 할머님 용서해 주세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그래 청소해. 그래 어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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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른들 속에 먹자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어?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 죄송하다는 말로 안 돼 글쎄 나가. 이 집에서는 그러니 용서가 안 돼. 우리는 괜찮아. 나가. 해봐. 술꾼 한번 해봐. 해보라고. 이 집에서 살림하는 게 그렇게 소원이면 어디. 해봐. 아이고, 이 못된 거. 남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분수가 있지.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게 들어왔어. 얘들은 왜 이렇게 돈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도대체? 응?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응? 그래 나다. 출근했구나.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별이 찾았어요 달랑 그 한마디만 하고 끊으면 다야? 아유 우리 장모님 걱정하셨구나. 그럼요 아무 일 없죠. 예. 아 별이 그냥 잠깐 뭐 사러 나갔던 거였어요. 별 말씀은 다들 별이 없어졌다고 걱정하셨는 강주야? 지금 아마 할머님이랑 시장 갔을 거예요. 네, 들어오면 전화하라고 얘기할게요. 네. 아이고 자식들이 이래. 애미가 지들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랑 전화해가지고 그냥 끊기만 하면 다야. 아이고 모진 것들. 지들도 이 다음에 자식 낳았으니 마음고생을 한번 해봐야. 아이고 입방정. 가만히 있어. 이 녀석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 이거. 야. 예. 아, 또요? 다 찼잖아. 아, 저 이것만 먹고 이제 겨우 한술 떴는데. 쫄따구가 어따 대고 배고프게 하다니야. 나 쫄따구 땐 배도 안 고팠다. 아, 그리고 저기 설거지 다 해놔라. 저녁에 예약 손님들이 닥치면 정신없다.
연주야. 윤혁, 실력 발휘 잘하고 있어? 나도 수타 열심히 해서 조만간 갈 테니까 길 잘 닦아놔라. 알겠다. 내가 또 수타의 제왕 아니겠냐. 바쁜가 연락이 없네. 역시 유명한 중국집은 다르구나. 브라이언. 네. 저기 혹시 진시황이라고 알아? 알죠. 거기 되게 유명한 데인데. 브라이언도 아는구나. 거기가 되게 유명한가 봐. 그럼 거기 주방장이면 이거야? 그럼요. 거긴 최고 요리사들만 모이는 데죠. 왜요? 거기 자장면 먹고 싶어요? 오늘 갈까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 나 수업 들어갈게. 진시황이다 이거지. 오케이. 나한테 또 번호가 있지.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아이고 잘난 척 하고 나가더니 그래 저러고 있냐 그래. 손님 주문 좀 도와드릴까요? 아우 예. 그러나 좀 화장실이 좀.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갔다 와서. 예. 아이고 왕여순 아들 참 뽀대 난다. 아이고 진상 참 인생 무상. 그래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응? 애미 말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인생이 얼마나 고된지 너도 알아야 돼. 아니 근데 이 집은 수탁이 수사를 뽑았는데 왜 저런 걸 시킨대. 진시황 하면 진시황이지. 이씨.